안녕하세요. 트로트의 세계화를 꿈꾸는 가수 윤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K-POP 스타를 꿈꾸는 아이돌 마카마카 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K-Culture를 알리는 데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혹시 두 분 이 노래 아세요?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나는 너를 못 잊어, 자가장자. 요 노래. 당연히 알죠.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데이브는요? 몰라요. 김치 없이 못 살아요? 그 노래요? 맞아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진짜? 아니, 근데 또 희수 씨는 아시네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는 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쵸. 진짜 노랫말처럼 김치 없인 저도 밥을 못 먹습니다. 이 뭐 스파게티, 피자, 뭐 카레 먹을 때도 전 꼭 김치랑 같이 버무려 먹습니다. 꼭 없인 못 살아요, 저도. 근데 진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는 그 갓 담근 겉절이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 무친 거? 네, 바로 무친 거. 저는 신김치보다는 신선한 김치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데이브도 김치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깍두기 있잖아요. 오. 뼈해장국 먹을 때 그거 꼭 같이 먹어요. 국물도 넣나요? 아, 당연하죠. 그 국룰이에요. 국룰. 우와. 이 데이브는 처음 김치 먹어봤을 때 기억나요? 어땠어요? 네, 기억나요. 근데 매운 거보다는 쉬어서 좀 먹기 힘들었어요.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외국인들 보통 그냥 김치만 혼자서 이렇게 먹잖아요. 네. 그냥 김치만 먹으면 좀 세죠. 근데 나중에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이거다. 맛있다. 그때는 맛있는 거 느꼈어요. 또 이 김치 alone with rice 이렇게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김치 alone with rice 기가 막힙니다. 직접 직해. 와, 손 풀린다.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 김치, 한류 열풍을 타고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해외 반응이 아주 상당하죠? 네, 각국의 신문사에서는 김치에 대한 기사를 다뤘어요. 멕시코 일간지에는 김치, 영혼을 달래는 음식이라는 제목의 글을 전면에 실으며 김치 케샤디아를 강추했고요. 아르헨티나 일간지에선 김장 사진과 함께 한국 음식 김치의 모든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뭐 사실 김치는 해외에서 그동안 주목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특히 요즘 더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K-드라마, 한류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인기가. 이거 한국 드라마에서 김치 많이 먹어요. 사람들 볼 거 아니에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거 뭐냐고 물어볼 수, 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 인기가 더해져서 지난해 김치 수출액이 무려 1,900억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죠? 근데 진짜 김치 열풍이 어느 정도냐면 외국인들이 김치를 먹는다 하면 사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젠 직접 김치를 담가 먹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요. 네. 그건 이제 13년 되는데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실제 외국인들이 그 SNS에 김치 담그는 그런 인증 사진을 올렸대요. 처음 만든 김치 사진과 함께 레시피를 소개했고요. 그걸 본 네티즌들은 얼마나 숙성해야 하는지, 한국산 재료는 어떻게 구하나, 이런 거를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미국 대통령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김치를 만들었었잖아요. 저도 기사 봤어요. 미셸 오바마 배추로 김치 만들어서 SNS로 올렸더라고요, 사진을.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당시 김치를 먹으며 건강관리를 했는데요. 2018년에는 김치전 사진을 SNS에 올리며 남다른 김치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죠. 유명 셀럽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반한 K-푸드 김치, 한국인으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한국을 넘어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저격한 한국 전통식품 김치. 김치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제가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음식이자 세계가 인정한 위대한 문화유산 김치. 김치는 삼국시대부터 소금에 절인 형태로 먹다가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고추가 도입되어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를 먹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쭉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되어 김치가 밥상에서 빠지지 않고 있죠. 우리 국민들의 김치 사랑은 전쟁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파월 국군을 격려하기 위해 어머니와 누나의 맛을 담은 김치 보내기 운동이 한창입니다. 1967년 베트남 전쟁 당시 참전한 한국 군인을 위해 최초로 김치 통조림을 만들어 보급했고요. 월남에서 싸우는 용사들에게 조국의 맛 김치를 보내줍시다. 김장하기에 적합한 날씨를 알려주는 김장예보, 김장보너스도 있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김치는 지역의 생활환경과 기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는데요. 서울, 경기도는 맛은 평범하지만 모양새가 화려한 장김치, 석박지, 오이소박이가 있고요. 해산물과 산채가 풍부한 강원도는 오징어채 김치, 서거리지, 더덕김치가 있습니다. 충청도 김치는요? 양념을 적게 넣어 소박한 맛을 내는 가지김치, 나박김치, 개국치 김치가 있고요. 경상도는 저장성을 위해 짠맛이 강하지만 맵지 않는 부추김치, 콩잎김치를 먹어요. 전라도는 간이 세고 맵고 짠 게 특징이죠. 나주반지, 갓김치, 고들빼기 김치가 있습니다. 혼자 없어예! 마지막 제주도 김치는 동지김치, 해물김치가 대표적입니다. 다양한 맛과 풍미를 자랑하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치. 너무 매력적이죠?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 이야기였습니다. 아, 네. 진짜 김치는 우리 삶 그 자체입니다. 삶이에요. 진짜 영상 잘 봤습니다. 근데 제 옆에 누구신가요? 네, 제가 특별히 김치 소믈리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치 소믈리에 1호 양향자입니다. 김치 소믈리에라는 게 뭐예요? 네, 김치 소믈리에 하면은 김치에 대한 역사, 그리고 김치에 대한 영양학적 지식, 그리고 김치를 담는 법, 김치를 보관하는 법, 또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만들고 전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럼 김치 프로네요, 어떻게 보면. 저 근데 저 해외 팬들한테 네. DM 많이 와요. 그 네. 데이브 김치 만드는 법 좀 알려달라고. 네. 근데 저는 사실 네. 만들 줄 모르거든요. 이제 좀 헬프미 가능하신가요? 아, 물론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네. 양향자 선생님께서 직접 또 이 외국인을 위해 김치 레시피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한국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겉절이 하고요. 또 외국인들이 너무 맵지 않으면서도 좀 담백한 파프리카 불김치 이렇게 두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규격을 가지고 자르는 게 아니라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굵은 소금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에도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을 약간 이렇게 뿌려주셔야 이게 잘 절여져요. 이렇게 이렇게 뿌려서 4-5cm 정도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게 풀이에요. 이게 이제 찹쌀풀이 될 수도 있고 밀가루풀도 될 수가 있는데 2큰술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넣어주시고요. 해소금도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다가 깨를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번에는 파프
파프리카 물김치인데요. 굉장히 그 시원하면서도 외국인들도 좋아하고 한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씨앗 부분을 도려내 이렇게 1.5cm 정도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따가 갈아가지고 사용할 거거든요. 썰어서 요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을 해서 또 1.5cm 설탕을 뿌려넣고 설탕으로 이렇게 뿌려놓으면 갈변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고추는 이렇게 반을 나눠요. 이 수저로 이렇게 긁어주시면 씨앗이 빠집니다. 잘라서 200ml 정도 멸치 액젓 2큰술 소금을 한 2꼬집 정도 부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처럼 이런 요리니도 뚝딱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쉽고 맛깔난 김치 만들어 주셨어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당장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요. 네, 그렇죠. 그럼 김치 소믈리에시니까 김치 종류도 많이 알고 다 혹시 드셔보셨나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다양한 김치를 많이 먹어봤죠. 사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계절마다 생산되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통해서 만드는 김치들이 참 많은데요. 한 350여 가지가 돼요. 와, 네. 김치의 종류가 네네. 다양함이 아주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진짜요? 네, 여러분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네.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우와, 저예요? 보고서 네. 생각한 김치요? 네, 사실 우리 수현 씨 같은 경우는 트로트 가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요, 예, 갓김치를 준비했어요. 사실 맛이 굉장히 쌉쌀하면서도 향기가 있고요. 굉장히 그 독특한 맛이 꼭 수현 씨랑 닮았어요. 아, 갓김치.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갓김치 네. 추천해 주셨으니까 네. 제가 맛을 그럼 좀 네. 한번 봐도 될까요? 여기 네. 이제 갓김치. 와, 소리. 이 쌉싸름한 이 맛. 요게 밥을 당기게 하고 갓김치. 그야말로 갓김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 맛있어요. 시원하고. 선생님 그럼 네. 저는 어떤 김치 주시나요? 왜, 네. 왜 수연만 주시나요? 아유 드려야죠 물론. 우리 대부 씨는요 이 동치미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사실 우리 대부 씨는 굉장히 한국 생활에 진국으로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동치미를 보세요. 굉장히 뽀얗면서도 맑은 국물이 진국 같잖아요? 오 진국이네요. 네 진국이에요. 어우. 여기 국수 넣어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동치미로 국수 말아도 괜찮아요. 이건 뭐예요? 네, 이거는 무로. 무도 굉장히 아삭아삭한 맛이 아주 이쁨이에요. 이거 아삭하다. 시원해요. 새콤해요. 이걸 먹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 매울 거. 좀 매콤할 수도 있는데요. 괜찮을 수도 있어요. 맛있나 봐요. 진짜 맛있어. 진짜 식상하시는데요. 잘 먹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저도 네. 하나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 씨 제가 빼놓을 수 없죠. 사실 김수 씨는 네. 오돌빼기 김치를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오돌빼기 김치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근데 네. 제가 들어보기는 처음 들어봤다 생각인데 여기 이렇게 김치를 보니까 네. 네. 그 이제 저희 가족들이랑 밥 먹을 때 네. 이런 김치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거 이름이 고들빼기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셨군요. 네. 사실 이 고들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아주 독특하고 유명한 한류스타가 되라고 제가 고들빼기 김치를 추천했어요. 아니 뜻이 너무너무 약간 깊고 저 감동받았어요. 그러면 저도 한번 실한 이 제일 큰
너무 맛있죠? 아 이거 근데 장난이야. 진짜 너무 맛있어. 이따 싸가지고 아, 가신다고 네. 하지 마세요. 와, 아니 좀 가져가면 약간 깻잎 느낌도 나요. 아 깻잎 절인 거예요. 밥이랑 먹으면 네. 깻잎 싸 먹는 맛이랑 좀 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요. 이게 지금 오랫동안 절여서 버리고 절여서 하는 과정이 그 깻잎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제일 맛있는지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거 제일 맛있어요? 전 그럼 갓김치가 궁금해요. 아니요, 제 말을 맞아요. 오, 그럼 갓김치가 뭐예요? 갓김치가 시원하죠? 밥 있으면 이거 베스트. 진짜, 그쵸? 밥 있으면 이거 베스트. 너무 멋있어. 그 뭐야, 구들뱅이 뭐예요? 구들뱱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양양자 선생님께서는 그 해외에서도 김치 세계화의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어떤 활동을 하신 건가요? 네, 저는 중국 사회과학연합회하고 또 베트남에 있는 호치민시하고 MOU 체결을 해서 음식 문화와 김치를 많이 알렸고요. 매년 100명 정도의 김치 소믈리에를 가르치고 김치의 인증서를 발급을 했어요. 김치가 해외에서 유명한 만큼 네. 우리나라의 김장 문화도 네. 되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해요. 네, 네. 사실 우리나라의 김치는 세계 무형 문화 유산으로 지정이 됐죠. 김장 문화. 우리가 김장을 할 때는 품앗이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함께 협력 단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네스코에 지정을 받았고요. 또 그래서 사실 우리 김치의 날이 11월 22일 날로 지정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제 그 캘리포니아나 또 버지니아 주에서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을 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김장 문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함께 관리하고 이어가자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많이 함께 하고 있죠. 한류 바람을 타고 K푸드에도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뭐 김치 전성 시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세계인들이 김치에 열광하는 그 이유 바로 면역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면역력 상당히 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면역력이. 맞아요.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떤 성분이 또 이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우리 김치 하면은 사실 항산화 항균 효과 그리고 면역력 증강에 아주 좋은 그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증명하는 거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에서 입증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이 김치 1g당 이 유산균이 10억 마리가 들어있어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얼마나 면역력 강화에 좋은 건지 알 수가 있겠잖아요. 난 면역력 진짜 강할 것 같아. 맨날 먹어가지고. 그런가요? 네. 잘 안 아파요. 좋아요. K푸드 김치, 이 또 다른 인기 비결은요, 현지화된 맛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김치 요리를 드시나 봐요. 네, 네. 그렇죠. 김치 타코, 김치 파스타, 김치 피자, 김치 샐러드. 이렇게 현지식과 조화를 이루는 김치 요리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와. 네. 네, 김치로 만든 네. 상품 같은 것도 있나요? 물론 있죠. 김치 머스타 소스라든지. 야! 네. 그리고 김치 케첩, 또 김치 케피어, 또 이렇게 김치가 들어간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고요. 예. 김치에 젓갈을 들어가진 비건 김치, 김치를 쉽게 담을 수 있는 밀킷 제품. 어머나. 네. 밀키트 제품까지 네네네. 나왔군요. 아마 밀키트 제품은 집에서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요. 수현 씨 같은 경우도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K푸드 김치의 자긍심을 갖고 김치의 세계화 더욱 알리기 위해선 앞으로 또 어떠한 계획을 좀 하고 계실까요? 네.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의 음식하면 사실 김치가 되겠죠. 굉장히 우리의 얼과 또 유산에 가치가 있는 이 김치를 저는 이제 그 후계자 양성을 통해서 또 가르치고 또 후계자들이 또 가르치고 해서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김치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김치 소믈리에 1호 양향자 요리 연구가님 모시고요. K-푸드 김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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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러운 K-푸드 김치 파이팅! 한류 소식이 알고 싶은 해외 팬들은 주저 말고 데이브에게 영상 편지를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을 달리는 데이브입니다. 와우, 데이브! 오늘도 역시나 해외 팬의 따끈따끈한 영상 편지가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Hello, my name is Hanu. I'm German and I live in Abu Dhabi. I've been living here for about 8 years and one of my favorite activities is to go out and try different cuisines as we have a wide variety of restaurants. We also have about 5 to 6 Korean restaurants, my favorite one being called Hankook. I've tried their spicy chicken soup with kimchi as a side dish, and I've also tried kimchi soup. Can you introduce me to any other foods using kimchi? Thank you. 야, 김치 요리 참 많죠. 데이브는 그럼 김치 요리 어떤 거 좋아해요? 오. 볶음밥 좋아해요. 이게 너무 심플한가요? 그리고 치즈 올리면 더 맛있잖아요. 되게 심플하고 좋잖아요. 맞아요. 네. 희수 씨는요? 저는 김치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중간에 있는 거는 되게 쫀득쫀득한데 그 겉에 바삭바삭한 그 맛 있잖아요. 맛있죠.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되게 즐겨 먹고 이러거든요. 저는 참치 김치찌개를 저는 그래도 잘 끓이는 편입니다. 그렇죠. 아니 말하는데도 침이 고여요. 네, 요, 저도 약간 지금 약간 배고프려고 그러거든요 또. 아니 근데 해외 팬이 김치 요리를 소개해달라고 아까 부탁하셨잖아요. 데이브는 맛있는 김치 요리 찾으셨나요? 아 당연히 찾았죠. 어, 찾았어요? 찾았으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네. BCR 플레이 할까요? 네네. BCR 플레이 고! 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날씨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신촌에 왔는데요. 김치 이색 요리집 있다고 해서 저 찾아왔는데요. 저긴가 보다. 김치 떡볶이. 김치 떡볶이? 처음 들어왔는데요. 근데 저는 김치랑 떡볶이 둘 다 좋아하니까 되게 궁금하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김치 떡볶이 처음 봤네요. 김치 떡볶이 무슨 맛일까요? 되게 다양하네요. 김치 떡볶이도 있고 로제 김치 떡볶이, 순대 김치 떡볶이, 피자 김치 떡볶이 뭘까요? 뭐지? 치킨도 있네요. 어떤 거 제일 잘 나가요? 저희 피자 김치 떡볶이가 제일 잘 나가요. 한국에 오래 산 미국인이니까 피자 김치 떡볶이 하나랑 그리고 또 추천 메뉴가 있어요? 양념에 밥 같이 드시면 그것도 맛있어요. 이거요? 예. 아 그것도 하나 주시고 전 중에 어떤 거 잘 나가요? 치즈김치전도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 치즈김치전? 아 뭐, 이건 못 참죠. 그럼 치즈김치전 하나 주세요. 네. 오. 피자 김치 떡볶이 대박. 와 뭐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니 그냥 뭔가 색깔만 봐도 이거 약간 그 저가 좋아하는 매운맛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대박. 뭐 여러분 아시지만 여기 SNS 시대라 비주얼 봐. 일단 먹어볼게요. 와 대박. 김치 봐, 김치랑 치즈 섞어 있네. 와 솔직히 안 맵지는 않아요.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 조금 매울 수도 있지만 제 적당히 매워요. 매콤해요. 이게 떡볶이. 좋아하세요? 아 일단
김치전 넣어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야죠. 내가 원래 막걸리에 전 먹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찍어서 와 꿀맛 와 너무 맛있는데? 비벼서 드시면 맛있어요. 이렇게 비벼서 먹어요? 네, 양념에 쓱쓱 비벼서. 쓱쓱? 네. 한번 비벼서 먹어볼까요? 진짜 맛있겠다. 저 원래 다 먹고 밥이랑 비비는 거 좋아하거든요. 모든 거, 라면도 그렇고. 와, 아주 치즈 보이죠? 와, 이렇게 밥이랑 섞어서 먹으니까 매운맛이 순화되고, 그리고 김 들어가니까 고소하고, 되게 좋은 조합이에요. 근데 아직 살짝 매콤하니까 맛있어요. 와, 말이 안 나, 너무 맛있어서. 외국인 친구들 한국 놀러 오면 이런 거 꼭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아할 거예요. 지금까지 대우였습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 야, 세상에. 저는 수많은 떡볶이를 먹어봤지만 이 김치 들어간 떡볶이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죠. 저도 됐어요. 처음 봤어요. 근데 네. 너무 잘 맞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 보였어요. 꼭 가봐야겠어요. 퍼펙트 포인트였어요. 퍼펙트 포인트. 마지막까지 아주 그냥. 나중에 홍대 쪽으로 오면 사드릴게요. 진심? 진짜요? 이거 녹음해야 돼. 얘 진짜 무섭네요. 저희 진짜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 5인분씩 먹어요. 비싸겠네. 이제 꼭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팬 한우 씨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한우, if you ever come to Korea, I hope you take my advice well. I hope you visit the tteokbokki kimchi place. And if you ever come to Hongdae, it's on me. I'll buy it for you. 오, yeah. for you. 너를 위해서 이러고 저러고 해주겠다. It's on me. 되게 많이 쏘시네요.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죠. 네. 한류 소식이 궁금하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아래 주소로 댓글 달아주세요. 데이브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욱 다양하고 즐거운 한류 소식 갖고 오겠습니다. 한류에 빠지다. K-Culture TV.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Bye-bye. 제일 기본적인 김치. 까김치. 까김치. 네, 오케이. 이건 언제든지 네. 정답이고. 네, 네. 이거는 좀 매운 거, 아니 뭐야. 매운 거 먹고 이거 먹으면 진짜 네. 시원할 것 같아요. 자유죠. 한국 사람이에요. 그냥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아, 진짜. Thank you.